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수급 대상자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죠. 다만 생업 등으로 바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돼 지원 혜택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신청 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 서비스는 수급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사전 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수급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전인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약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홈택스 사전 예약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메인 화면 하단 근로자녀 장려금 미리 보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 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사전 예약 신청 아이콘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접속 이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자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신청 금액이 표시되며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용자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한 모바일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해야 하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 자녀 장려금 미리 보기를 선택,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 예약 신청을 선택하거나 메인 화면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국세청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용자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시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하게 되면 법정 신청 기간 개시일인 5월 1일에 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는데요. 다만 사전 예약 신청액은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신청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며 국세 체납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충당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므로 신청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장려금 신청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각 지방 국세청 장려금 담당 직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집중되는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전문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 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 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